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11일 서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합의를 이루는 것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의 기술 명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문을 연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주요 20개국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3천억 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는 뉴욕 증시를 넘어 우리 증시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조용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소폭 4포인트 정도 빠지고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20선 밑에서의 마감. 그러나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은 더 사줬지만 현물도 여전히 예상보다는 많이 팔지 않았던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에 플러스를 낸 데는 외국인들이 도움을 조금 더 많이 주지 않았나 느낌인데요. 오늘 환율은 좀 많이 출렁였다고 하는군요. 시황센터로 옮아가서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장이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FOMC 발표를 앞두고 고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경계 심리를 표출했습니다.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포인트 오르면서 191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어제 장에서 올라섰던 5일 이동 평균선이 오늘 장에서는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코스피는 1907포인트와 192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 쪽에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주춤한 사이에 개인 쪽에서 오늘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36억 원 정도 오늘장 관망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반면에 외국인 개인 쪽에서는 1,5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역시 관망하면서 기관 쪽에서는 9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여섯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하루 만에 오늘장에서 하락했습니다. 4포인트 내리면서 523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출발만 하더라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529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53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을 강하게 수려하면서 장중에는 513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35억 원, 외국인이 조금 더 강하게 사주면서 170억 원 정도 사줬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2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50전 내리면서 1113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선거와 양적 규모와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불안정하게 나타나면서 장중에는 1110원대 중반에서 횡보했는데요.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무역 수지가 흑자 기록을 내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하락 압력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1110원대 초반대로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74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시총 2위로 올라섰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상승 부담에 오늘장에 약보합 조정받았고요. 현대중공업과 LG화학은 오늘장에서도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1% 보합권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0.4% 올랐고요. SK에너지 마찬가지로 강세 보이면서 4.7% 올랐습니다. 네, 여섯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9% 올랐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2% 내렸고요. CJ오쇼핑이 0.6% 내렸습니다. 포스코아이시티와 메가스터디가 나란히 2%대로 내렸습니다. 동서가 1.9% 내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93% 증가했다는 소식에 장중에는 4%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6% 강보합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태웅이 1.7%, SFA가 1.9% 내렸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성장 지속 전망에 사상 최고가를 어제 경신했었는데요. 상승 부담에 2%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주인공은 조선주였습니다. 어제장 자동차주의 상승 랠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선주의 상승 배경에는 실적 기대감과 수주 모멘텀이 깔려 있었습니다. 종목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과 STX 조선해양, 한진중공업은 차트상에 없지만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고요. STX 조선해양과 STX 그룹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조선 기자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TX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STX 엔진과 STX 메탈이 3%, 2%대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6% 오르면서 조선 기자제주가 상승 탄력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상승을 주도했었던 자동차주 분위기 궁금하실 텐데요.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종목 차별화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현대차 시총 2위로 진입했고요. 기아차는 장중에 시총 8위로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쌍용차는 반면에 쌍용차부터 한라 공조까지는 어제장의 상승 부담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중국 경기의 호전 소식에 석유화학주와 비철금속주들이 그대로 상승 탄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주입니다. LG화학이 1.6%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올랐습니다. SK에너지 강한 상승세 나타나면서 4.7% 올랐고요. GS 마찬가지로 5% 오르면서 석유화학주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비철금속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화연이 3% 올랐고요. 풍산홀딩스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풍산도 9% 오르면서 비철금속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내수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확대 기대감에 중국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중국 식품포장이 3% 올랐습니다. 화풍집단 KDR과 연합과기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웨이포트와 이스트아시아 스포츠 그리고 청용광전투자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개별적인 호재로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철도주들인데요.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의 우호적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고속철도 수주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리노스가 9% 올랐습니다. GI블루가 9% 나란히 올랐고요. 우원개발이 7.9% 오르면서 철도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그래도 무난한 하장을 펼쳐줬는데요. 빅 이벤트의 그 첫 번째인 오늘자 미국에서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됩니다. 내일자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쨌거나 뭐 조금이나마 올랐던 그리고 외국인들도 장 막판에 어쨌거나 현물을 사주는 것으로 마감해주는 것이 조금은 안도감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관은 여전히 조금 아쉬운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어떻게 한번 돌아갔었는지 자세히 특징을 추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장 전략도 세워볼 텐데 하나대투증권의 장혁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관의 매도가 조금 아쉬웠지만 장 막판에 현물을 조금 더 많이 사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외국인들의 모습은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벤트 결과 기다리는 분위기였던 것 같네요. 예, 일단은 오늘 저녁 이제 발표되는 그 중간선거 결과와 또 내일 가장 중요한 또 FOMC의 양적 완화 규모 그 발표를 앞두고 좀 혼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또 기관에서 매도 전환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화학 업종 같은 경우 기관이 920억이나 매수를 했지만 대부분 업종을 좀 매도를 했는데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한 1,500억 정도 집중 매도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둔화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지난주 후반부터 현물에서는 철저하게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거의 9,000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었던 선물에서 오늘도 3,000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시장 심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소폭 매수 전환은 했지만 뭐 143억 정도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3,0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차익에서 1,923억이 현재까지 나왔고 비차익에서 한 1,17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전체 프로그램 매도가 한 3,000억 정도 나온 것을 고려하면은 기관의 실제 매도가 930억 정도였다라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제외하면은 매수 규모가 훨씬 컸다라는 것들을 좀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했었던 업종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어제 자동차랑 화학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화학 업종이 신고가를 갔고요. 또 자동차주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새롭게 또 치고 올라온 업종들은 정유 업종과 또 그 조선 업종들이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정유 업종과 함께 또 상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배경에는 달러 약세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논리가 좀 깔려 있는데, 아무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지수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지만 종목별로는 이미 좀 달러 약세의 베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보다 종목이 강한 장세, 주도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단기적인 좀 수급의 변동으로 인해서 좀 흔들리는 업종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어제 중국의 PM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중국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런 주도 업종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향후에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2000포인트를 가게 될 때 결국 1900을 돌파했었던 그런 조선과 자동차 화학 업종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계속 주도주 중심에 시장 주도주 중심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 변동성이 워낙 크다고 하니까 슬쩍 잘라주는 뭐 전 비중은 아니더라도 그런 포인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략은 일단 변수부터 체크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밤 당장 중간 선거도 FOMC만큼이나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일 텐데 그래도 약간 출렁이는데 그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밤 해외 쪽 변수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일단은 8월 말에 이제 벤버넌키 FRB 의장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시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일정 부분 결국 중간선거까지 현재 지금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부분들은 예상이 되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세 달 동안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화려하게 펼쳐졌었는데요. 오늘 중간선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공화당이 유리하다라고 현재는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생각만큼 큰 이펙트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간선거가 지나면서 그 양적 완화 이제 내 FOMC에서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면은 좀 유동성 장세가 좀 많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꼭 달러 약세의 배경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머징 증시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 정도 제외하면은 사실 투자할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달러 약세나 유동성 장세가 일정 부분 좀 타격을 받아도 큰 추세상에서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외국인 자금 유입은 내년 초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지금 미국의 자산 매입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정도만 되어도 큰 충격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다가올수록 뭐 일부 기관에서 한 2,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또 뭐 모 기관에서는 한 2조 달러까지도 될 것이다. 뭐 상당히 좀 그 밴드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2009년 3월에 이제 7,500억 달러를 한 번에 매입했을 때 그 충격이 이제 시장을 많이 살려놨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한 번에 매입한다라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천천히 이렇게 매입하는 규모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200포인트 정도 그동안 올라왔었는데 그 유동성이 타격을 받았었던 지난 한 3-4일간 동안에 지수가 조정받은 게 20포인트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이미 그렇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FOMC라는 그런 빅 이벤트가 끝났을 때 향후에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는 역시 G20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국 환율이란 부분들이 가장 큰 지금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투자 메리트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FOMC에는 일단은 뭐 5천억 달러 정도만 규모가 나와준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후에 뭐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나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G20에서 환율이 어떻게 좀 변수가 결정될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현물 수급에서 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달러 약세와 맞물린 원달러 환율이다.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동돼 있다 하셨는데요. 결국 중간선거 FOMC 거치면서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돈을 얼마만큼 푸느냐 말이 많지만 결국 유동성 장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기조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쪽이셨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실업률 같은 지표, 펀더멘털로 조금 관심이 이동하지 않을까 하지만 돈의 힘은 여전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 중심의 배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맞는 것인지요. 유동성장은 그야말로 돈의 힘으로 신고가를 냈더라도 그 다음날 또 신고가를 연속해서 내는 그것이 또한 유동성의 그 특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어제 오늘 시장이 강한 것들은 뭐 정작 시장에서는 FOMC랑 중간선거 결과를 상당히 주목했지만 가장 큰 건 지금 중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9월 1일 날에도 중국의 PM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거의 이머징 증시의 랠리가 시작되었었는데요. 어제도 중국의 PM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찍어냈습니다. 투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고 소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주도주들의 흐름의 배경에는 결국 중국의 경기 회복이 크게 바탕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뭐 FOMC나 아주 크게 적게 나오지만 않으면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쪽이 상당히 좋고 중국이 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기에서의 금리 인상은 상당히 호재라는 것들을 지금 증시에서 또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과 관련된 그런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어제 뭐 기아차 같은 종목이 1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오늘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종목들이 결국 이제 2000포인트까지 가게 되는 주역들이 될 거라는 것들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단기간에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한 종목들이 일정 부분 좀 그 양봉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조금 한 3, 4일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뭐 금리 결정도 있겠고 G20에서 환율 결정도 있겠고 또 이번 FOMC 결과도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한번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시고 FOMC 이후에 재접근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장세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실적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환율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지금 오늘도 프로그램이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환율이 지금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 1140원 정도까지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보여줬던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한 최소한도 7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1200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은 한 1조 이상의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환율과 비교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보여준 것처럼 어제랑 오늘 보여줬었던 그런 업종들이 결국 향후에 2000포인트를 가게 되면은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은 좀 틈새 종목들이나 자산주들, 좀 코스닥, IT 장비 뭐 이런 쪽들이 좀 틈새 시장으로서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오늘 보여준 그런 수급들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관들도 오늘 화학업종 900억이나 매수한 것들은 결국 그 흐름에 좀 동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좀 슬림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주도주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11일과 12일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촉진하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돼야 하며 G20 정상회의 전에 FTA 체결을 합의하는 데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기술 명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문을 연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마스터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채용 예정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우선 채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다음 달까지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발 규모는 1학년 전체 정원인 3,600명의 5%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채용 예정자로 선발될 경우 졸업 전까지 2년 동안 삼성전자로부터 학업 보조비를 지원받고 방학 중에는 삼성전자에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주 20개국 회원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 순위 7위보다 3단계 올라서는 것으로 올해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G20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대비 4.5% 증가한 수준으로 중국 9.6%, 인도 8.4%, 인도네시아 6.2%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3천억 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2,933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5억 7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달러와 약세를 유도하면서 유로화와 엔화 등으로 보유한 자산의 달러와 환산액이 늘면서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 자산 등을 추가로 매입했다기보다는 보유 자산의 달러 대비 가치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금 보유량은 장부가 기준 8천억 달러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러와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올해 안에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오늘 광주은행의 장기외채 발행자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광주은행의 악화된 여신의 질과 취약한 외화 유동성 때문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5일까지 주가 연계증권을 공모합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ELS는 한국전력과 삼성 SDI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3년 만기에 최고 45%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청약은 100만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KB투자증권은 장외 주식 대차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외 대차란 한국 예탁 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내 대차 이외 거래를 말합니다. 202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 공식 후원은행인 하나은행은 월드컵 유치위원회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올해 2월 내놓은 2022 월드컵 유치기원 정기예금을 통해 5천억 원 이상을 모집했으며 예금 가입액의 0.1%를 직접 출연해 지금까지 11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마치겠습니다. 아직은 뭐 조용한데요. 결과 나오면 일단 중간 선거 결과는 오늘 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지수 시장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일 장 마감 1시간 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